just with the home. I was the black cat. I used to have bad luck. Now every girl wanna really matter that much. Cause I'm super genius. I see the freshman was cool. But now he's super genius. I love you 쪽쪽 베이비맨. 형들 반가워. 자, 들어와 주신 우리 모든 여러분들 정말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아, 일단 좀 먹어볼까? 아, 스쿼트 먹방 못 참지. 잠깐만. 야, 맛있어. 둥근 둥근 찢어. 둥근 찢어. 둥근 더. 오, 맛있어요. 오, 라면도 파시는데 나도 좀 먹고 살자. 에이, 너무 좋아. 라면도 맛있는데 대퇴도 맛있어요, 여러분들. 아우, 야, 대퇴. 아, 너무 맛있고. 아, 120kg. 너무 적어요. 이거 안 나와. 안 나와. 알겠어, 알겠어. 너무 흥분하지 말고 150kg 한 번만 먹어볼게. 흥분하지 말고. 흥분하지 말고 한 세트만 더 먹을게요. 이거 서비스는 스트랩 잡았기 때문에 괜찮아요. 로우마라 할 때 서비스를 잡아서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나는 칼로리 날라가죠. 아, 너무 좋아. 에피타이저 감사히 잘 먹었으니까 이제 보식 먹도록 할게요. 먹방하기 전에 바디 체크는 한번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바디 상태 간단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먹방 보고 해야 먹방이지. 간단하게 메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나볼릭한 계란입니다. 버팔로윙입니다. 이건 미트리에서 파는 거고요. 이거 개꿀맛입니다. 이것도 준비를 했고요. 짜파게티, 맛있는 라면, 신라면. 그러면 정말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내가 이거 아까 분명히 엄마한테 넣어달라 그랬거든. 이거 엄마한테 내가 분명히 넣어달라 그랬어. 엄마 한 번 얘기하고 한 번 해주면 좋고 고마울 것 같아. 자, 닭다리 윙고 이겁니다. 이거 윙분 먼저 하나 먼저 조지고 시작하죠. 라면은 뭐니뭐니 해도 국물라면 먼저 먹어주는 게 처음이겠죠? 아, 근데 난 이렇게 하려고 했지. 맛있는 라면 먹고 짜파게티를 먹었는데 좀 약간 물려. 느끼할 때쯤 신라면 딱 넣어주면 아, 최고 아닙니까? 인정? 아, 이거 라면 튀니까 걱정해 주시는 거예요? 아, 나 여기 앞치마 입으면 진짜 좀 그런데. 아, 신고하신다고요? 아, 신고를 왜 하세요? 아, 저는 안전수칙을 지킨 거예요. 안전수칙을 지킨 겁니다. 왜 그러세요? Hey, don't even worry about it. 일단 맛있는 라면은 간단하게 두 봉지로 시작을 할게요. 근데 제가 오늘 지금 꺼낸 라면을 다 먹겠다는 뜻은 아니에요. 제가 다 먹겠다고 안 했어요. 그럴 줄 알고 준비했어. 서야 준비했어. 여기도 라면 끓이고 있을게. 아, 오늘도 라면을 먹는구나. 여기에 면을 바로 넣어줍니다. 부스러기 안 넣으면 안 돼요. 부스러기 무조건 다 넣어야 됩니다. 자, 계란으로 먼저 입을 헹궈줍니다. 계란 간지 레벨이 엄청 높아서 계란은 그냥 한 번에 두동강. 됐어, 그만. 그만. 여기까지. 와,
먹어볼게요. 이거 두 봉지 맞지? 뭐야? 이거 두 봉지 맞는데? 왜 이거밖에 없지? 이게 두 봉지 아닌데? 입술 체크. 잘 먹겠습니다. 와, 닭다리. 와, 이게 라면이지. 다음 짜파게티인데, 사실은 4개만 먹으려고 그랬어, 라면. 라면 4개만 먹으려고 그랬는데, 아니, 근데 원래 두 봉지가 이렇게 적었나? 이게 무슨 두 봉지 양이야, 이게? 나 갑자기 좀 짜증나려고 하는데? 원래 이렇게 양이 적은가요? 얘기는 안 하고. 일단 네 봉지를 먹어볼게요. 네 봉지는 먹어볼게요. 야 잠깐만, 나 라면 한 개만 끓였네? 내가 지금 잠깐만, 이 새끼 뭐야? 너 인성 문제 있어? 나 라면 한 개만 넣네? 아 뒷라면 죄송합니다. 개미친 짜파게티 비주얼 싫어요? 그래, 이건 두 개 양이 절대 아닌데. 스프 두 개 들어갔어요, 하나에. 제가 하나를 깜빡하고 못 넣었네요. 짜파게티 계란 고참치. 이렇게 해서 잘라줘. 따봉. 중화 요리.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들. 와, 개쩐다 진짜. 자, 일단 닭다리 한번 오지게 뜯어보겠습니다. 닭다리. 이게 입으로 들어갔다가 뼈만 남는 스킬 한번 보여드릴게요. 라면 두 봉 넣었고 거기에 짜파게티 라면 넣었어요. 아, 이 짜파게티의 느끼함을 잡아줄 신라면.
12시라고? 아 잠깐만 잠깐만 자꾸 출근 얘기 그만하라고 출근 얘기 그만하라고 내가 몇 번 얘기해 어? 맛있는 거 먹을 때 행복해요. 근데 이걸 이제 칼로리를 태울 생각을 하니까 힘든 거지. 와. 와. 진짜 여섯 번 먹으니까 천국이다. 여기까지. 이렇게 먹는 걸로 하고 오늘은 맛있는 라면 두 개, 그다음에 짜파게티 두 봉지, 그다음에 신라면 두 봉지에서 총 여섯 봉지 먹었습니다. 정말 감사히 잘 먹었고요. 어우, 근육 큰 거 봐. 라면 먹어도 몸만 되는 거 큰 이상 없어요. 알겠죠? 저는 이거 하고 나서 내일 운동을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히 잘 먹었고요, 여러분들. 다들 편안한 내시고 전 또 내일 출근해야 돼서 자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운동하는 직장인 GPT 응원해주시고 구독해주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나 몰래.